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푸드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밤 10시 14분에 쫑이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. 쫑이는 아직 병원에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포도가 아직 소화가 안 됐길 바라면서 가고 있습니다. 포도는 강아지가 한 알이라도 먹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해요.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는 쫑이가 푸드를 먹자마자 데리고 가는 거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들 쫑이가 아프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. 곧 병원에 도착해서 촬영을 종료하겠습니다. 쫑이 검사랑 치료 잘 받고 올게요.